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악몽을 많이 꾸시거나 가위에 많이 눌리시거나 혹은 꿈을 많이 꾸시는 그런 분들에게 개운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뭐 꿈을 덜 꾼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꿈을 꿨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꿈의 몽 사례를 받고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에게도 공통된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꿈에 많이 시달리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첫 번째로, 꿈을 많이 꾸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집터가 잘못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터는요, 본명궁이라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비교적 가볍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서, 첫 번째, 꿈을 많이 꾸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집 베란다 바로 앞에 큰 전탑이 보이거나, 특히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큰 전기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뭉쳐서 달려 있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은 꿈을 꾸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정말 힘든 시절에 살았던 집 바로 앞에요, 큰 전봇대가 있었고, 그 집에서 살면서 가장 많은 악몽을 꿨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탑과 전봇대가 바로 앞에 있으면 악몽이라든지 꿈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개운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만약에 베란다 앞에 큰 전봇대나 그런 것이 있으면 고무 재질로 된 풍수 개운템을 두시면 좋은데, 고무 재질이 그냥 바닥이 고무 재질이 돼 좋고, 다양하게 찾아보면 있습니다. 뭐 남쪽에는 말상을 두셔야 될 것이고, 북쪽에는 구호도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북서쪽에는 사자상이라 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이때까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고무 재질을 한번 둬보시거나, 그것이 아니면 닭 모양이죠, 닭 모양. 전봇대가 튀어나온 뾰족한 현침살 모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닭 모형이라든지 뭐 고무 재질로 된 닭 모형이 더 좋겠죠. 닭 모형을 그 전봇대를 향하게 두시거나,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시면 팔괘 거울이 있거든요. 그 거울을 전봇대를 향해 비축에 배치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그 전봇대 발 앞에 있는 집에 살면서 그래도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그런 뭐 암막커튼이라든지 그런 커튼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거기에 치니까 그래도 꿈을 꾸는 횟수가 확실히 많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집 바로 앞에 전봇대가 있으면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반공수라 그래서, 반공수가 뭐냐면 집이 있잖아요. 집을 도로나 아니면 뭐 한강이라든지 어떠한 강 그런 것들이 심하게 치는 화살 모양처럼 치는 이런 모양이 반공수라 하거든요. 어쨌든 본인의 집터를 이 반공수라든지 아니면 노충살 같은 것이 치는 그런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커튼을 쳐보시거나, 아니면 그 위치에 미니나무라든지 식물 그런 것들을 많이 배치하시거나 거울을 걸어두시는 것이 또 그 기운을 반사시키는 그런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울은요, 오목거울을 두시든 볼록거울을 두시든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 집터에 잘못 들어가면 그 집토로 인해서 많은 꿈을 꿀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꿈을 많이 꾼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두 번째는, 기운적으로 본인이 타고난 사주의 기운이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쏠려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악몽을 많이 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운이 몰렸다는 것은 본인의 사주에 토기운이 많거나 화기운이 많거나 수기운이 많은 경우, 특히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렸을 경우 굉장히 꿈을 많이 꿨던 그런 것을 확인해 보았고요. 그 외에도 편관대운이라든지 편관의 기운이 많다든지 관살이 혼잡된 그런 분들도 악몽을 자주 꾸시거나 가위에 눌렸던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다 하시고, 그래서요, 이것은 사주를 볼 줄 아시면 사주의 기운을 빼주거나 아니면 더해주는 그런 작용을 해주시면 보다 더 쉽게 이 꿈을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데, 사주를 잘 모르신 분들은 대운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요, 작년에 대운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정말 많이 꿈을 꿨거든요. 그 꿈을요, 꿀 때마다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어쨌든 대운이 바뀌자마자 이 꿈의 빈도가요, 10번에서 한두 번으로 확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주에 화기운이 들어와 있거나 토기운이나 수기운 이 세 가지가 강하게 들어와 있을 때 꿈을 많이 꾼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력 6월은요, 병오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기운이 대단히 강한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2022년 6월달에 꿈을 많이 꾸신 분들도 이 화기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주의 영향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래서 사주를 모르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다 더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본인의 사주에 이 세 가지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본인의 사주에 화기운이 많다, 그렇다면 토 기운으로 그 화기운의 힘을 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중지에 금반지를 끼거나, 만약에 사주의 수기운이 너무 강하다, 그렇다면 여기 엄지에 나무 재질로 된 반지를 끼시거나, 금반지를 이 엄지에 끼시면 수기운이 조금 조절된다 하고요. 마지막으로 토기운이 너무 많으면, 그분은 이 약지가 금균 의미하는 오행이거든요. 그래서 약지에 금반지를 많이 끼고 다니시면 이 토기운을 조절한다 싶겠습니다. 자, 이것을 두 가지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운이 안 좋으면 안 좋은 집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 것도 또 이 꿈을 덜 꿀 수 있거나 꿈에서 조금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로 꿈을 많이 꾼 이유는 사람의 두침이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는데, 이미지를 보시면요, 회두극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두극좌는 돌아가신 고인도 머리를 그쪽 방위로 눕히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흉한 방위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본인의 회두극좌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회두극좌가 만약에 포함된다 그러면, 본인의 두침 방위가 회두극좌에 들어간다 그러면 반드시 위치를 옮기시길 바라고, 또한 천살 방위로 주무셔도 안 좋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남서쪽으로 주무시거나,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북서쪽으로 주무시거나, 호랑이띠, 말띠, 개띠생이 북동쪽으로 주무시거나, 뱀띠, 닭띠, 소띠 분들이 동남쪽으로 주무신 경우도 천사 방위 때문에 이 두침 방위를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갑자기 중고 물건이 들어오거나 어떤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그런 식으로 꿈을 정말 많이 꿨다 그러면 그 물건을 바로 치우시고, 만약에 꿈을 정말 안 꾸시던 분들이 특정 시점부터 꿈을 꾼다면 어떤 물건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을 치우시고, 그리고 풍수에는 좌청룡 우백호란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침실을 기준으로 왼쪽이 청룡의 위치라 그래서 지저분하다 상관없고, 이 우측은 우백호라 그래서 굉장히 깔끔해야 되는데, 본인이 주무시는 침실의 기준으로 오른쪽이 정말 지저분하고 어떠한 뾰족한 물건이라든지 자면서 보이면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이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흉하기 때문에, 본인의 집 침실의 기준으로 오른쪽은 반드시 깨끗이 치워야 또 그러한 안 좋은 꿈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침구류 색상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경우,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이 침구류 색상은요,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시고 본인의 침구류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꿈을 많이 꾸신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침대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동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일이 생기면 꿈을 꾸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안 좋은 악몽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특정 꿈을 꾸고 어떠한 일이 생기셨다면 지금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간단하게라도 사주 상담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사연 있으시다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